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바로 만나볼까요? 네. 거북이 평생에 오신 두 분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거북이 뉴스 애청자인데 저희가 여기 나오니까 영광이고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기타 치면서 음악하고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이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는 아내 육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참 다정해 보인다 했더니 부부였고 이종찬 씨는 아내를 사랑한다 했는데 아내분은 그냥 아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아주. 네. 역시 명진행자이십니다. 남편은 기타를 치시고 네. 또 아내분은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낭만을 아는 부부십니다, 두 분이. 예. 두 분과 같이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야기, 또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음악 활동을 뭐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인연이 되는 곳에서 발길이 멈추는 곳에서 음악을 네. 바람 따라 네 맞습니다 바람 따라 가다가 바람이 도는 곳에서 거기서 그럼 두 분이 같이 늘 활동을 하시는 음악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 같이 하세요? 네 항상?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이제 음악을 통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음악회, 어떤 음악회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음악회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함께 한 연주회는 저녁 산책 음악회라는 게 있어요. 저녁 산책 음악회? 네. 저희 동네에 산책로가 되게 예쁘게 있고,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처음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그 등교 시간에 등교길 음악회라는 거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마을 음악회 하시면서 별도의 연주 비용을 받으시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로 대신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음악회를 소중하게 추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네. 그 만족감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시려면은 팀 뭐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제 이메일 아이디가 동쪽 바다. 저는 그 닉네임 아이디가 선한 이웃이에요. 네. 선한 이웃? 네. 나쁜 이웃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한 이웃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서로 이제 그 이름을 붙여보니까 동쪽 바다 선한 이웃. 이제 네, 뜻도 좋고 발음도 어감도 좋아서 그럼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연을 이 네 개가 돼서 연을 맺으신 네. 거예요, 부부의 연을? 저녁 산책 음악회를 먼저 기획하는 단계에서 같이 하자라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인사하고 몰래 데이트를. 아,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동쪽 바다 선한 이웃에 노래를 한번 듣고 들어보고 싶거든요. 좋네요. 여기가 저녁 산책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노래 한 곡 네.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 구름이 되어 푸른 하늘 벗삼아 벌벌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 구름 되리라 마치 막
공기 좋은 그냥 자연. 그러니까. 주변에 사방이 탁 트인 자연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청량감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두 분이 부부시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솔직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 체험이 있는 거죠? 아, 있죠. 있죠, 있죠,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그 불편했던 점, 뭐 그런 거 있으면 있잖아요. 좀 한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다툼은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어느 누구나. 부부싸움 얘기하신 거지. 부부이기 때문에 계속 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싸움도 더 많고 통하는 것도 더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음악적 견해가 좀 달라서 싸우시는 경우가 많나요? 네, 음악적 견해가 많이 달라요. 아. 음악적 견해가? 많이 달라요. 어떤 진짜요? 취향이 좀 다르신 거예요? 음악에 대한 취향이? 실력이 다르고요. 제가 실력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아유. 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 그걸 못하면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못해가지고 뿡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 못해라고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삐진 척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아이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좀 성격 자체가 유들유들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고 아내는 정확한 분인가요? 네, 정확. 아니면 그 말이 하기입니까? 인정하기로 한. 네. 예. 저는 약속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연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무대에서 막 바꾸는 거예요. 무대에서는 이제 웃고 있지만 내려와서는 그렇죠, 화가 약속인데. 나죠. 두 분이 그렇다면 약간의 이제 음악적 견해로 다툼이 있고 난 후에 그래도 공연은 약속했으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주할 때 조금 그 불편한 기색 관객들이 눈치채시나요? 챌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무래도. 눈빛이 근데, 달라지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관객이 내색하지는 않겠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술을 씁니다. 이 무대 위에서 사연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좀 굳어 보이는 사연. 오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만행을 어머. 저질렀다. 특히 왜 잔치 때 사람들이 또 싸움을 하잖아요. 네. 서로 잘하려고 흥분하고. 네. 그러니까 연주 전에도 서로 긴장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파크가 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감동을 준 것 그렇죠. 같고 사과를 받아줬는데 몇 번 되니까 이제 또 그러냐? 그렇죠. 이런 면은 우리 최영록 MC가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지금 부부동반 같이 출연하시는 게 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싸웠던 거를 이제 방송에서 회사를 푸는 거고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무슨 얘기 하시지? 제가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분이 그 저녁 산책길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음악회를 열고 계신데 등교길 음악회는 참 그 신선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지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등교길 음악회는 거의 못 하시겠어요. 네,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많이 그렇죠. 못 했고요. 중학교 1학년생들이 처음 학교에 가는 날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뭐 초코파이 선물, 장미꽃 한 송이 선물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음악 선물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환영하는 거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초대를 하셔서 하기도 했고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교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이 그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도 가끔 안부를 여쭙는데 저희가 음악하는 거를 보고 아드님께서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치매가 시작이 돼서 거동을 못 하시는데 어머니한테 좀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로 갔어요. 예. 그 한 사람을 위한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곡도 연주해드리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치매 환자분들이 이제 기억은 없지만 그 감정은 늘 남아있다 하시더라고요.
거리에서 사실은 음악회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정진 장소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예. 한 10명이 지나가다가 또 갑자기 싹 빠지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느닷없는 예상치 않은 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렇죠.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호응들을 보면은 거리에서 하는 음악회가 어렵지 않고 되게 즐거워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도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무대 위에서 할 때랑 또 다른 소통이 있어서 매우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힘이. 네. 그 힘을 느끼세요? 저는 음악은 저한테 보약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아, 지치지 않아, 귀찮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연주를 하고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힘이 더 나서 네, 그날은 연주를 한번 하고 나면 그날은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음은 어떻게 할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기획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큰 흠 잡혀가지고 무대에 서서 고개 숙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계획이고요. 계속 음악을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에게 큰 힘이 돼서 좋은 음악 전해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